갈비탕 너무 똑같아. 야, 한국에서 먹는 갈비탕이랑 똑같아. 갈비탕 똑같은, 아니 진짜 똑같은데 진짜? 약간 아니 여기 동남아, 그러니까 뭐 동남아 음식이 약간 짜긴 짠데, 아니 살짝 간이 돼 있는 것뿐. 고기도 아, 너무 맛있다. 이 고기도 진짜 잘 드세요. 와, 이거 갈비탕보다 좀 달달하고 좋겠는데. 네. 양배추 들어가서. 네. 네. 야, 이거 한번 먹어보자. 삼겹살. 맛있어. 저 표정아. 야, 익숙한 맛과 함께 이게 뭐가 다가올 때. 아, 근데 잘 구웠다. 겉은 되게 바삭하게 거의 튀기듯이 튀김옷이 맞아. 하고 안에는 되게 연한. 안에 또 부드럽지. 양념도 잘 배웠는데. 우리나라 약간 돼지갈비식으로 약간. 얘는 그냥 뭐 가볍게 맥주 한잔하면서 이렇게 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. 좀 맛있네. 얘 맛있다. 사실 여행 같은 데 와서 지역 음식이랑 좀 안 맞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. 근데 블랄로, 리엘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국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으니까. 아직까지 도전이라고 하기에는. 그렇죠. 네, 아직까지는 그냥 처음 초반에는 조금 너머하게. 이따가 좀 약간 좀 어려운 요리가 나오니까 좀 이걸로 좀 배를 채워야 돼. 아, 그 정도예요?